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촬영이 드라마인데 콜타임이 9시예요. 충북 제천. 그래서 지금 새벽 3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뭐 교통편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쏘카를 빌려서 이동할 예정인데 처음으로 이동하는 거라서 걱정이 많네요. 그래서 조심히 안전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촬영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 조심히 안전히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 어디냐? 경기 광주 휴게소네요. 쌀쌀하다. 조심히 안전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촬영 장소에 거의 도착했어요.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날쌉니다. 찍으시는 취미가 또 있으실 거예요? 네네. 맞아요. 그걸로 영화 찍어도 되겠는데 하기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아이폰이에요? 네. 강 때문에 뭔가? 지금 뛰잖아요, 팔짝거리. 반대로 아까 걔는 1% 갔는데 걔는 4%. 진짜 이런 데 와서 할 줄이야. 나 진짜 여기 기억에 남을 것 같다. 그런 닭은 못 먹어요, 그죠? 처음으로 쏘카를 빌려서 충북 제천까지 왔는데 쏘카가 답이네요. 콜타임이 9시인데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. 촬영 못하고 있어요. 뭐 들어가겠죠 뭐. 아무튼 잘 촬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짠하네요. 드디어
이빨에도 이 없는데 언제 하려고. 촬영 끝났습니다. 아, 뭐라 그래야 되냐? 진짜 안 해봤던 걸 많이 해본 것 같아요. 저 운전이 특기가 될 줄 몰랐네요. 운전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, 진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무사히 촬영 끝나고 진짜 조심히 올라왔습니다. 지금 11시 37분인데 저녁. 힘드네요. 아무튼 이제 이 소카 반납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. 연습만이 답입니다. 힘내십시오. 파이팅!